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보플리 여러분들께 일상이 일심동책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제가 7월의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로 꼽은 책이죠. 바로 이 책입니다. 김수정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김수정 작가님의 책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림의 눈빛이라는 책인데요. 책 내용은 기억을 못해도 아마 책 표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림의 눈빛은 작가님이 아주 다정하게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 속의 인물과 내밀한 감정을 나누고 일상 속에서 그림을 대하는 작가님의 설렘이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때 영상에서 그림의 눈빛이라는 책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그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은 책도 많고 해외 미술관에서 유명한 그림을 본 경험을 쓴 책도 많지만 김수정 작가님의 글 속에는 더 깊고 충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그림의 눈빛을 읽을 때도 이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특별한 그림을 떠올리고 그 그림에 자신의 이야기를 버무려내는 솜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상이 일심동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 책 덕후의 면모를 아낌없이 보여주시는데요. 책 덕후이자 그림 덕후인 작가님 덕분에 글과 그림이 굉장히 조화롭게 어울려 있어요. 이 책의 표지만 보고 굉장히 심플하고 가벼운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표지가 단순하게 그려져서 이 책의 입체적인 매력을 다 담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에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소개했는데요. 오랜만에 너무 좋은 에세이를 만나서 이렇게 냉큼 소개합니다. 날도 더운데 잠깐 쉬어가죠.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일상이 일심동책. 김수정 지음. 책 읽는 고양이. 이 책은 프롤로그에 이어서 금강산도 책 후경, 책 같은 내 인생, 책 사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파트에는 작가님의 인생에 영향을 준 여러 책들의 이야기도 있고 남자가 책을 읽는 순간 얼마나 멋지게 변할 수 있는지 재미있게 쓰신 부분도 있고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지 않다고 얼마나 부드럽고 우아한지에 대해 강변한 글도 있어요. 또 헌책방 이야기나 도서관 이야기, 옛날 종로서점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 또 꺼벙이부터 시작해서 베르사유의 장미와 올회스의 창에서 볼셰비키라는 그림에 이르는 순정 만화 이야기, 이북 리더기 이야기, 사서 이야기까지 정말 책 덕후가 좋아할 만한 온갖 주제가 펼쳐집니다. 거기에 그 이야기에 꼭 맞는 그림을 곁들여서 그림을 읽는 재미도 있어요. 프롤로그부터 소개해 볼까요? 작가님의 아버님은 책을 무척 좋아하셨고요. 또 어머님은 책 판매 사원들의 VIP 고객이셨대요. 그리고 맨날 신간을 공수해주는 이모는 교보문고 직원이셨답니다. 이렇게 책에 둘러싸여 자란 아이는 당연히 책 덕후가 되었겠죠. 프롤로그에서는 게오르그 마이어 폰 브레멘의 책 읽는 그림, 작은 학자를 소개했어요. 책에 대한 작가님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네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잠깐 읽어볼게요. 작은 학자는 책에 대해 갖는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저 꿈결 같은 소녀의 눈을 보고 있으면 뭔가 벅차오른다. 읽기 힘든 책이어도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도 얼굴만 가까이 대도 가슴에 품기만 해도 벅찬 감정. 책벌레들만 아는 그런 근원적 사랑이 느껴진다. 마이어의 다른 그림, 한낮의 환희 역시 마찬가지다. 존재만으로 소중한 종이뭉치에서 뗄 수 없는 시선. 뭘 하더라도 책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사랑이 책과 어떤 인간 사이에는 있다. 우리는 그걸 가슴으로 안다. 프롤로그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책에 대해 더 엄청난 초특급 독서 고수와 독서가들이 많다고 쓰셨는데요. 이 책을 읽은 저로서는 김수정 작가님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획씩 닮아가다.
저는 김수정 작가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던 필사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만년필로 정성껏 필사를 하신 그런 글씨였는데, 글씨체가 요즘 정말 볼수 없는 그런 희귀체, 인쇄한 것처럼 반듯한 거예요. 왜그 펜글씨 쓰기 대회 나가면 1등 하실 것 같은 그런 글씨.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진하게 할수 있는 애정의 표시가 어쩌면 필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도 그런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통으로 필사를 하셨대요. 이해가 잘안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하셨다고 쓰시긴 했지만 아마 이 철학책을 완전 통으로 씹어드신 게 아닌가 싶어요. 어느 정도로 필사를 하시느냐면 여유가 있을 때면 좋아하는 글을 타이핑해서 12포인트의 볼드 옵션을 넣고 회색 궁서체로 출력을 한 다음에 글자 위를 따라서 쓰면서 작가의 흔적을 쫓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10년 이상 필사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어루만지셨을까요? 본문을 조금 읽어볼게요. 필사가 어려운 게 어디 텍스트가 난해에서만이었을까? 뭔가 해보겠다고 시작한 필사였지만 나는 다시금 깨달아야 했다. 발목이 불량인 줄은 알았지만 손목까지 불량품일 줄이야. 연필을 바르게 못 쥐어 오래 쓰면 손목에 힘이 팍 들어간다. 온 동네 한의원을 돌아다니며 침을 맞고 늘상 파스를 붙이고 그 위에 손목 보호대를 하고 다닐 만큼 필사는 넘기 피곤한 산이었다. 문방구에 갈 때마다 어떤 필기구가 필사하기 좋은지 찾고 또 찾았다. 신제품이 나오면 바로 사서 써보고 다른 신제품을 또 써보고 어느 날은 사각사각 연필 소리가 좋았다가 어느 날은 EB 샤프가 부드럽다가 어느 날은 0.38mm 중성펜이 깔끔하다가 또 어느 날은 굵은 수성펜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날은 잉크똥이 줄줄 흐르는 모나미 153 볼펜이 적격이었다가 다시 옛사랑 Z스트림 볼펜, 오래전 논술 시험을 볼때 쟁여둔 Z스트림 0.5mm 볼펜을 꺼내 쓰곤 했다. 그러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정착한 필사적 필기구는 만년필. 3,4천 원 하는 중국제 만년필부터 60만 원을 호가하는 몽블랑 만년필까지 나에게는 모두 소중한 필사 도구다. 김수정 작가님은 이렇게 펜에서 시작해서 노트와 독서대까지 꼼꼼하게 경험담을 늘어놓으시는데요. 독서대는 여유가 있다면 2층 독서대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간단하게 하려면 간단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엄청 각 잡아야 하는 게 필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김수정 작가님만의 매력이 발산되죠. 복잡한 필사의 정수를 보여주는 중세 말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이름하여 신성한 글을 옮겨 쓰는 성제롬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체니 디 프란체스코 디 세르 체니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활동한 고딕 말기 화가다. 중세의 신성함을 고이 받들면서도 인간 이성의 놀라움을 경험해가던 시기가 이때다. 신의 글을 옮겨 적으며 읽고 분석하고 즐거워하는 학자의 기쁨이 어쩌면 이리도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 성서를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도서관과 사서의 수호성인 성제롬은 여기에서도 읽고 쓰는 진지함을 감추지 않는다. 필사대와 독서대에 분명 성서 원서와 사전일 듯한 책들을 2층으로 쌓았다. 성스러운 글에서 나온 빛이 공간을 점령한다. 온 방이 금빛이다. 그러면서 김수정 작가님의 본인의 필사 라이프는 이렇게까지 거창하지 않다며 가장 만만한 포스트잇의 필사하기 일쑤라면서 허겁지겁 필사를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또 입시 준비를 할때 시간이 없어서 간절하게 그림을 베끼면서 연습하던 일화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필사와 모작이 꽤 근사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죠.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모작이나 필사나 시간을 당겨온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필사, 쓰는 대로 인생이 된다의 작가 김시현은 말한다.
필사는 미래의 내 모습을 끌어다 쓰는 일이라고. 내가 이 말의 전율을 느낀 건 작게나마 내 모작이 가져온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B- 그림을 그리는 나는 누구인지 모를 그 사람의 A+ 그림을 닮아갔다. B- 에서 A+가 될 때까지는 꾸준한 시간이 필요하다. 모작은 그런 시간의 틈새를 파고들어 가끔은 변덕을 부리고 누군가는 거기에 덕을 보기도 한다. 필사도 똑같다. 지금 나는 비루한 인간이지만 대단한 사람들을 흉내낸다. 잠시나마 그분처럼 귀한 사람이 된 느낌이다. 가끔은 그들의 예리한 인사이트를 내 것인 양 빌려 쓰기도 한다. 시간은 공평하지만 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번 생에 그들처럼 배우고 알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들의 표정을 살짝 흉내낼 수 있다. 소공녀 세라는 가난뱅이가 되어서도 마음속에 넣어둔 아름다운 것을 꺼내 그런 듯 샘치는 놀이로 자기 존엄을 지켰다.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아름다운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 보아야 그 사람인 샘칠 수 있다. 그 사람인 척하는 기분,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들의 얼굴이 되지는 못해도 아주 약간 나는 그들의 얼굴을 닮아간다. 시를 외우는 이유. 보풀리 여러분은 외우고 있는 시가 한 편쯤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조지훈의 3호를 근사하게 외워서 낭송해 주시던 그 국어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 선생님께서 기분이 좋은 날에는 시를 이렇게 낭송을 해주셨는데 거의 500편의 시를 외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처음 선생님이 낭송해주신 3호라는 시를 접하고 정말 몇 번이나 계속 외우고 따라 쓰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시를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단편적으로 좋아하는 시의 한 구절, 한 연 정도 외우려나요? 아니면 짧은 시, 나태주 시인의 풀꽃 정도를 외울까요? 그런데 김수정 작가님은 시를 외우신대요. 이 부분 잠시 읽어볼게요. 내가 근무하는 직장은 매년 시 낭송대회를 실시한다. 나는 나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하는데 대회에 출전하는 심정으로 시를 외우는 일이다. 작은 이벤트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마음 귀퉁이를 접으면 내 것이 된다. 작년에는 윤동주, 올해는 김소월이었다.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과 나무, 반딧불을 외웠고 김소월 시인의 초혼을 외웠다. 어떤 시는 노래로 외우고 어떤 시는 중얼중얼 외운다. 정갈한 글씨로 쓰고 벽에 붙이고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어떤 방식이어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다르지 않다. 나는 문장을 온몸으로 먹고 싶다. 이 문장이 그 마음이 되고 싶다. 가끔 나는 그냥 시를 외운다. 딱히 낭송할 일이 없어도 외운다. 가방 구석에는 A4 용지에 6포인트 글씨로 빼곡히 프린트한 시 여럿이 너덜너덜한 채 굴러다닌다. 정호승과 이성복의 옛 시를 오랫동안 열심히 외웠다. 공자는 시를 300편이나 줄줄 외웠다고 하고 칸트는 고대 로마의 시를, 링컨은 셰익스피어 암송을 취미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암송이 지향점일 뿐이다. 슬프게도 머리가 좋지 않아서 열심히 외웠던 구절들은 금방 지워진다. 하지만 모든 것은 잊혀도 감정과 태도만큼은 남는다. 내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에 매달리는 이유다. 이 이야기 뒤에는 니콜라우스 기지스의 마음으로 배움이라는 그림을 담으셨어요. 보통 이 그림은 공부나 암기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읽힌다고 하는데요. 문장을 외우고 또 외워본 김수정 작가님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고 쓰셨어요. 소녀가 마음으로 문장을 배우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소녀의 머리칼은 단정하고 분홍 옷은 사랑스럽다. 목을 두른 코바늘 레이스는 정성스럽고 붉은 리본은 매듦새가 단단하다. 여러 번 펼쳐보았던 책은 표지도 내지도 너덜너덜해졌다.
오른손가락을 끼워 꼭 쥔 책에는 소녀가 바라는 것이 들어있었으리라. 자연스레 그림 가운데 있는 소녀의 왼손으로 시선이 가닿는다. 소녀의 손길은 가슴 근처에 있어 마치 무엇을 받드는 것처럼 보인다. 놀라운 글을 쓴 이의 마음을 받드는 것이 첫 번째, 아름다운 글을 담은 제 마음을 받드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다. 그뿐인가, 마음은 언어에만 머물지 않는다. 사람이 스친 곳이라면 마음은 어디에나 있다. 이제 흐트러진 마음에 고개를 숙인다. 내게 오기를 청한다. 내게 닿은 것이라면 작은 마음이라도 귀하게 모셔와야 한다. 그렇게 마음은 거대한 것이다. 당연히 정성으로 받들어야 할 만큼. 저는 이 그림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김수정 작가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김수정 작가님은 시를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시는데요. A4 용지의 사방 여백을 1cm로 줄이고 글자를 6포인트로 하고 4개의 다단으로 만들어서 아코디언처럼 4겹으로 접는 거예요. 주머니에 쏙 넣어두었다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꺼내보고 또 꺼내보고 필사도 모자라서 시를 프린트해서 들고 다니는 그 마음, 이 사랑스러운 작가님의 마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책의 여백을 대하는 자세. 김수정 작가님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같은 책이 몇 권 놓여 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가장 너덜너덜한 책을 고르신대요. 보일 듯 말 듯 그어진 가느다란 연필선도 있고 다시 그 선을 지우느라 생긴 지우개 흔적도 있고 책장의 모서리를 접었다 편 자국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만의 새 책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김수정 작가님은 앞선 대출자를 상상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문장을 좋아했는지, 어디에 밑줄을 그었는지 궁금해하면서 낡은 책을 고르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책의 빈 공간에 여백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그림들을 소개합니다. 저 먼 중국의 700년 전 원나라의 사대부 화가 조맹부의 그림에는 200여 개가 넘는 제발, 그림 위에 쓴 글이 달려 있었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림 자체는 1m 남짓밖에 안 되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는 덧댄 글의 총 길이만 10m가 넘는다고 하죠. 저는 이 글을 읽고 김수정 작가님의 책들을 빌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이 가진 책의 여백에는 얼마나 빼곡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책벌레 레이더. 김수정 작가님은 책 속에서 책을 읽는 우리를 같은 책벌레이자 비슷한 책덕후의 반열에 오른 독자이자 책을 사랑하는 같은 DNA를 가진 종족처럼 스스럼 없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뭐랄까, 내가 그렇게까지 책을 좋아하나, 그 정도로 대단하지는 않은데 하면서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우리라고 불러주는 다정한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간질간질해지기도 해요. 책벌레 레이더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벌레 중에서 칭찬만 받는 벌레가 있다. 첫 번째는 공부벌레고 두 번째는 책벌레다. 공부벌레든 책벌레든 인간 세계에서 그들을 벌레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상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여전히 그 위상을 지키고 있지만 두 번째는 글쎄다. 요즘 책벌레는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멸종된 게 아닌가 궁금하다. 책으로 목숨을 부지하듯 책을 철저히 파먹고 사는 나와 같은 먹이를 먹는 책벌레들. 책 읽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어딜 돌아다니기보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책이나 뜯어먹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 어디서 책벌레를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서로를 찾으며 아쉬워한다. 그러나 책벌레는 책벌레를 바로 알아챌 수 있다. 대개 가방이 크다. 배낭을 맨 경우가 아니면 꼭 가벼운 에코백이어야 한다. 우리는 작고 예쁜 가방은 메일 수가 없다. 아무리 작아도 책 한 권은 들어가야 하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책을 읽느라 늘 기우뚱한 모양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욕심내느라 책 앞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손닿을 가까운 곳에 책을 대여섯 권 이상 쌓아둔다. 차림새는 유행 모르고 허술한데 사는 책만은 늘 최신형이다. 의식주에 쓰는 돈만큼 책에 돈을 쓴다. 비주얼은 겸손한데 책 씀씀이만큼은 재벌급이다. 어떠세요? 어머, 내 얘기야 싶은 보플리 여러분들 많으시죠? 저도 책 무게 때문에 핸드백을 몇 번 끊어먹은 적이 있어서 매일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데요. 가끔 격식 있는 미팅이랄까요? 회의를 나갈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진짜 에코백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인가? 우리 이제 에코백을 맨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같은 책벌레 종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백을 맨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김수정 작가님도 계시겠죠? 요즘 에세이들을 읽으면 굉장히 가벼운 일상을 다룬 에세이들이 많은데요. 김수정 작가님은 뭐가 다르냐면요. 글의 소재는 비슷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로 글을 쓰시는데 깊이가 좀 다르다고 할까요? 그림을 전공했다고 해서 누구나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봤으면 몰랐을 것 같은 그 그림에 숨겨진 디테일들, 깨알 같은 디테일을 보여주는 세심한 글을 쓰세요.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나 부러운 작가들이 종종 있는데요. 김수정 작가님은 참 발군이에요. 이 책을 보이스 플러스에 소개하려고 다시 한번 읽었는데요. 글이라는 게, 그림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김수정 작가님이 책에 골라두신 이 그림들이 볼 때마다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소장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Voice Plus.